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멈춰요. 가슴만 빨리 뛰어요. 그대가 웃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나는 아파도 상관없어요. 혹시나 이런 내 맘 편해 할까봐 한마디 먼저 말도 못해요. 급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 약속을 잊어도 그저 웃는 날 보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반갑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예. 아, 인사하시다가 마이크에 부딪히셨어요. 아, 네. 예.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해주는 건 예성 씨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만 봤거든요. 아, 저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걱정했어요. 아, 네. 진짜요? 네. 아, 이렇게 뮤지트 두 분 다 첫 방문이신데 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자꾸 뮤지트가 이집트로 들려서. 아, 네. 안녕하세요. 뮤지트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트 시청자 여러분. 네, 미니 앨범 언론 파트 2로 돌아온 KCM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맞다. 아, 저도 나 같은 여자로 돌아온 화요비입니다. 곡 소개를 안 하네, 나는. 그지? 그렇지. 아, 네, 이렇게.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곡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제 곡은 조촐한 곡이에요. 제가 바이바이바이로 실컷 힘을 받아서
회사에서 저한테 전체를 맡겨주셔서 작곡 작사 전체 다 하게 돼서 이번에 그 밴 분들이 발라드 하는 제 모습을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네. 발라드 레알 발라드라고 하죠. 어허. 네. 근데 레알이 뭐예요? 리얼. 진짜. 정말. 아 저는 근데, 정말 궁금했는데 친구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 물어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레알 레알이 뭐야? 저도 레알 레알을 하시길 레알 마드리드 팬인 줄 알았잖아요. 아 진짜요? 아 이게 운동 얘기하지 마. 예성씨 보면 이해가 가요 막 이래. 왜냐면 내가 화요비씨가 네. 지금 작사 작곡도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요. 네. 예전에 그 어떤 방송을 보다가 그 부부 그거 하는 거 있었어요. 네. 거기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피아노를 치더라고. 근데 그 피아노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네. 비트를 내면서 휠을 놓치지 않는 그게 굉장히 오래 친 피아노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존경을 했는데 아이고야. 그러다가 그 N방송국 그 로비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그 세계 야구 그 경기가 있었어요. 예. 세계 야구 경기 패하고 이제 대한민국하고 막 싸우고 했을 때 같이 야구를 한 30분 보다가 물어보더라고. 근데 저 야구는 몇 루까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야구를 전혀 홈런밖에 몰라요. 담장 넘어가면 홈런이잖아요. 어디서 어디 방송에서 신지 씨가 했던 얘기 이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야구 선수는 뭐 어떤 포지션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투수, 포수, 선수 이 얘기가 굉장히 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 이후로. 네. 네. 운동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스포츠에는? 아니요, 저는 관심 많아요. 뭐 있어요? 스포츠 관심? 테니스랑 골프요. 테니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힘을 다해갖고 치는 거죠. 이 배드민턴과 다른 점은 네. 배드민턴도 좀 치거든요. 제 동네에서 약간 알아줘요. 근데 네. 이렇게 막 확 세게 치잖아요. 네. 근데 테니스도 세게는 치지만 이 아이는 내가 힘을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이 오면 채가 알아서 이거 편집 잘못하면 바보 소리 듣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배드민턴은 이렇게 치면 테니스는 이렇게 해서 밀어야 돼요.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골프는요? 골프는 제가 아직 배우는 단계여서 지금 계속 초보만 정말 잘 치고 싶거든요. 막 무언가 막 갑자기 홀 인원 이런 게 저한테 생길 것만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저한테는 아직 안 와요. 근데 소질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이글 같은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글, 버디 네. 다 네. 알죠? 네. 캐디? 네. 아, 전 다 압니다. 있다는 말 참 괜찮다는 말 집이 어디냐 말 듣기엔 좋은 말 내 얘기 아니야 다 장난일 거야 사랑이 와도 버릇처럼 밀어내는 걸 새벽 2시 모르는 전화가 왔을 때 달려가지 않아 깨어나지 않아 네가 아닌 걸 이유 없이 또 마시고 두근대는 가슴만 꼭 너를 기억해 나 같은 눈물이 많아서 상처도 많아서 모두 떠나가게 만들고 나 같은 여자는 머리도 나빠서 밀고 당기는 그 사랑 하나 못해 받는 어려워 다칠 걸 알면서 떠날 걸 알면서
왜 손을 대는지 왜 맘이 가는지 눈물이 말라서 아픈지도 몰라 이렇게 살다 사랑하는 법도 있겠어 네가 없이 한동안 변하고 좋았어 혼자인 게 좋아 친구가 더 좋아 그냥 살았어 새로운 사람 만나면 미친 듯이 사랑한 자신도 있어서 나 같은 여자는 눈물이 많아서 상처도 많아서 모두 떠나가게 만들고 나 같은 언제든